여기는 반지하 투룸입니다. 반지하 투룸. 일단 화장실은 뭐 무난한 투룸 크기의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옵션은 드럼 세탁기, 인덕션, 그리고 여기 신발장, 그리고 여기 작은 방에 에어컨 요렇게 있습니다. 그럼 없는 게 빠진 게 뭐지? 세탁기, 냉장고. 냉장고가 없네요. 냉장고는 없고요. 세면대는 여기 수줍게 숨어 있고, 여기는 멀어요. 지하철역에서 멀어서 버스를 이용해야 됩니다. 가격은 지금 반지하고 천에 60으로 나왔거든요. 여기는 큰방이 있고 반지하고 천에 60에 나왔어요. 관리비는 따로 6만원인가 있고 인터넷이랑 유선은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는 역에서도 멀고 언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오려면 살은 한 5km 빠질 거예요. 그래서 버스로 한 15분 정도 걸린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를 이제 어떤 분들이 괜찮냐면 좀 가격이 싸니까 집에만 있어야 돼. 거의 나갈 수 없습니다. 차가 있는 분은 상관없고, 아니면 주로 집에서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한테는 추천드려요. 지금 천에 60이지만 보증금 조절도 아예 전세까지는 조금 힘들고, 보증금 뭐 2천, 3천, 4천 뭐 좀 그렇게 조절이 될 것 같아요. 반지하긴 하지만 불을 꺼도 이쪽 방은 채광이 나쁘지 않고요. 크기를 재볼까? 이게 역 근처에는 나올 수가 없는 가격이고 멀기 때문에 이 가격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가 3m70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가 3m20 나옵니다. 그래서 큰 방은 뭐 무난하게 뭐 큰 방이고, 여기 작은 방은 미닫이고, 작은 방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렇게가 2m70. 이 미닫이 문에서 저 벽까지가 2m60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쪽 창문은 주차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반지하지만 언덕이 있어서 약간 1층 같은 그런 기분? 그래도 반지하입니다. 그래도 반지하는 반지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역 근처에 이런 집 없나요? 한다면, 만약에 역에서 10분 안쪽 거리로 이 정도 크기의 투룸에 나온다면 천에 60은 더 받으려고 할 거예요. 천에 한 70은 받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는 일단 애완동물도 가능해서, 내가 애완동물을 키워서 역 근처에서 방을 좀 얻기가 힘들고 보증금이 뭐 천에 60도 좋지만 그 이상의 보증금이거나, 내가 집에서 주로 뭐 재택근무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출퇴근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버스를 환승해도 된다, 그러신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고요. 내가 차도 없고 출근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막 5분이 중요하고 빨리 출근해야 되고 하시는 분들은 월세를 좀 더 올려서라도 역 근처에 얻으시는 게 낫고요. 여기는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아무튼 언덕이 심해서 걸어서는 힘들어요. 대신에 이제 버스가 바로 이제 근처에 버스 타는 곳이 있어서 버스 환승해도 된다 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올렸을 때 얼마로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일단은 뭐 보증금이 천 이상이신 분이 문의가 오면 한번 여쭤본다고 했으니까요. 아무튼 역 근처에는 요런 거 요 가격에는 힘들고, 만약 역 근처로 이 정도 지상층이 나온다 하면 요즘에 전세로는 한 1억 8천 할 것 같고요. 월세로는 월세로 얼마나 받을까? 역에서 10분 정도 거리면 이 정도 투룸이면 최소 한 3천에 70은 받지 않을까? 지상층이면.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